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린 친구들은 전문가 없인 절대 흉내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볼! 여러분도 혹시 웹툰, 외모지상주의 아세요? 그곳에서 신랄하게 나왔던 그 무술입니다. 먼저 저를 오늘 도와주신 선생님 먼저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키도 캐스트 구도의 도장장 윤준하입니다. 아이키도? 잉글리시예요? 아니요. 일본어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같은 이제 한자권이다 보니까 이제 한자로 쓰게 되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합기도라고 적혀 있죠. 아, 이게 합기도예요? 예, 합기도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합기도한 아이키도랑은 완전 다른? 예, 무술 표현도 그렇고 성격도 많이 굳이 잘 쓰셨네요. 고바야시 야소 사범님이세요. 고바야시 야소. 야소요? 치! 아, 야소 선생님 저 잘 알아요. 되게 과학적이시고 치! 선생님이랑 저랑 좀 옷이 다르네요. 저는 찐따니까. 이제 아이키도에서 이렇게 잡고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잡느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유술이라고 하면은 뭐 유도나 주짓수를 보게 되면은 잡고 시작하죠. 잡는 사람이 기술을 걸죠. 근데 이제 아이키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만들어졌을 당시에 왜 인기가 생겼냐면은 기술을 걸기 위해서 잡았었을 때 거기에 당하지 않는 그 유술? 로 해서 그게 인기가 많아졌었어요. 무기술을 대항하는 유술, 그 유술을 또 다시 대응하는 유술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을 상대방이 잡았었을 때 여기에서부터 기본 기술들이 쭉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야, 이거 멋있는데요? 내가 공격하려는데 이 사람이 이걸 반격하려는 걸 또 반격해가지고 네. 제압한다. 네. 처음에 그냥 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잡고 하나 둘 반타기 올려서 반타기 내려줘. 그냥 바로? 와, 이게 원래가 굉장히 간단한데. 아주 간단합니다. 네. 딱 잡으면 이 친구가 카메라 틀었다고 쌩김이네. 그때 이제 상상을 해보시는 게요, 검을 잡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때 검이 구부러지시면 안 되세요. 쭉 필 수 있게끔 쭉 펴주시고 그 상태 그대로 뒤에 발부터 한 발, 두 발 들어오시는 겁니다. 뒤에 발부터 하나. 그럼 꺾이시네. 네. 그다음에 힘을 줄수록. 네. 그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두시고요. 그 상태에서 몸을 180도 도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다음에 그냥 반듯하게 대주십시오. 이야! 네. 야! 잘했어요. 야! 세 잡아볼게요. 네, 세 잡아볼게요. 여러분들, 진짜 제가 세 거 잡아볼게요. 힘을 오히려 빼서 부딪히는 걸 어깨 만들고, 그냥 검이다 생각하고. 네.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게 안 돼!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진짜 안 돼! 사방 던지기 진짜 원리도 그렇고 멋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그 아이키도의 관절기인 이교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교? 예. 자, 두 손으로 상대방이 잡았었을 때, 요 상대방 관절을 Z자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네. 그 상태에서 상대방 중심적으로 눌러줘요. 그냥 내려간 거예요? 아파요. 아, 아파서? 제가 검을 뽑으려고 또는 무기를 사용하려고 했었을 때 잡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두 손이다 보니까 그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더 안 되거든요. 절대 될 수가 없죠. 그냥 팔이 힘을 빼주시고 허리의 움직임에 의해서 합니다. 네. 이게 멋있어요. 제가 검이 있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딱 잡혔어. 네. 아유, 이 친구 힘 세네. 힘을 이렇게 밀면 안 되니까 네. 힘 빼고 허리로 굴려가지고 누르면 되는 거예요? 네. 여기는 지금 구부러져 있지만 이쪽 손목 쪽을 보면 쭉 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손이 지금 놓쳐지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왼손으로 여기를 단단히 고정을 해주시고 이 사람 못 맞아가게? 네, 못 빠져나가게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져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충분히 구부러질 수 있도록 여기를 살짝만 구부리시면 지금 구부러지기 시작합니다. 오! 그 상태에서 상대방 중심 쪽으로 쭉 민다라는. 아유! 네. 야, 진짜 너무 세가지고 버티면은 나가 진짜 나가겠다. 네, 네, 맞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칼을 딱 뽑는데 딱 제압했어.
허리 돌려서 제트 만들고 중심으로 중심, 이렇게? 네. 팔로 마찬가지로 팔을 구부리지 마시고요. 쭉 펴서, 네, 상대방 쪽으로 찔른다라는 느낌으로. 찔른다. 이렇게. 네. 한 번만 더. 재밌네. 자, 쭉 뽑았다. 허리를 돌려서 잡고 붙가게 하고 쭉 누른다. 이제 제가 당할 테니까, 예, 네,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즐겁게 보고 계세요. 빵 굴러있을 때, 네,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예. 네. 여기서 마찬가지로 제가 힘을 쓰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힘을 빼고 허리를 움직였습니다. 어, 선생님, 흔들어오시는구나. 와! 어, 진짜 세게 잡았거든, 이번에 내가. 야, 그냥 훅 가네? 다른 무술과 조금, 좀 독특할 수 있는 아이키도만의 수련 방법 중에 하나가 좌기라 그래가지고요. 좌기. 예, 앉아서 하는 기술들. 아, 이거는 배워야 돼. 일본에 보면 그 정자라고 하는 자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섰었을 때 표현하는 기술을 똑같이 표현을 하셔야 되세요. 아, 선생님 나와주십시오. 선생님이 인상이 되게 좋으시네요. 이게 무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되게 친근한 거라서. 네. 혹시 그 짱구 선생님이 그쵸? 오늘 한번 해볼 거는 이제 상대방이 잡고 들어왔었을 때, 네, 요때 아까 전에 보여줬던 기술처럼. 네. 아까 배웠던 거요? 네, 똑같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상대방이 잡았었을 때, 아까 전에는 한 발, 두 발 이렇게 나가셨잖아요. 근데 앉아서 하실 때는 가능하면 스텝을 너무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으세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다리가 이제 움직임이 불편하니까 오히려 상대방이 힘을 쓰기가 더 좋은 상태가 내릴 수가 있거든요. 아, 왜냐면 펴 있는 사람이 더 이동이 쉬우니까. 네, 훨씬 안정적이죠. 예, 그래서 이 앞에 발이 한 발 세워주고 뒤로 돌아서, 예, 그 다음에 그대로 밑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네. 손을 잡을 수 있게끔 보여주세요. 네. 잡으면 잡고 해서 그대로 올리고 돌아서 내 쪽으로 그냥. 와! 와우! 자, 제가 해본 그 느낌을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해 드릴게요. 근데 기분이 되게 좋아요. 왜냐면 텐션이 느껴지거든요. 제가 잡은 손에 이 확실히 꺾였다는 텐션 느껴지는데 90kg 되시는 선생님이 그냥 내가 그냥 원리대로 하니까 앞에서 이렇게 스핀. 최소한의 힘을 가지고 최대의 이 출력을 낸다. 이게 너무 좋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좌기,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앉아서 뭔가 방어와 공격을 한번 해봤는데 이유가 있나요? 이제 실제로 이제 아이키도를 만들어주셨던 창시자분께서 기술 연습은 전부 다 이 앉아서 하는 기술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본인 그 중심이라던가 이제 요즘 말로는 코어라고 하죠. 예. 곧 단련하는 데 있어서 서서 하는 것보다 앉아서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으세요. 웹툰의 부동의 1위죠. 외모 지상주의에서 나온 기술들을 한번 저희가 어떤 모습들이 있죠? 이제 입신 던지기라고 하는. 입신 던지기요? 예. 이제 그 앞으로 나가는 동작을 입신이라고 하는데 그 입신을 사용을 해서 상대방을 던지는, 네, 기술입니다. 과연 우리 만화에서만 이루어질 것 같은 그 기술들이 실전에 가능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볼 거는 이제 그 입신 던지기 아이키도의 기본기 중에 하나입니다. 덕분 기술. 선생님이 어깨를 잡으러 들어왔었을 때. 야! 원! 잡으러 왔었을 때 잡히고 나면 사실 끝이거든요. 네. 물론 이때도 푸는 방법도 있기는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잡으려고 했을 때 이 손을 이제 잡지 못하게 먼저 쭉 떨쳐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손으로 상대방 손을 이 팔꿈치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상대방 목 쪽을 걸어서 그대로 밑으로 떨어뜨리는 동작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조금 위험할 수가 있고요. 상대방을 던지는 게 이제 거의 수직으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조금 숙달되신 분들만, 예, 해주시는 게 좋으시고 연습을 하실 때는 쭉 와서 그냥 앞쪽으로 멀리, 예, 던져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만약에 잡으러 왔다 그러면 이렇게 치고, 예? 잡고 목에 가서 이렇게 앞으로 던지면 되잖아요. 그렇죠? 딱 던지고 오면 이 친구 또 오면 어떤 식으로 제압할 거예요? 이렇게 이거? 이렇게 끝내야 되나? 상대방을 던지고 그 다음에 그 확실히
컨트롤할 수 있도록 제압할 수 있도록 관절기로 마무리 고착을 해주시면 되세요. 여기 해가지고 이쪽 제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얼굴은 확실히 밑으로 눌러서 제압을 해주십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떤 기술이죠? 호흡 던지기라는 기술입니다. 호흡 던지기. 상대방을 제압을 하려고 이렇게 잡았었을 때 그거를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던지는 그냥 컷으로 나옵니다. 자, 상대방을 이렇게 잡았었을 때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면은 요 상대방의 힘에 의해서 몸 전체가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깨에 힘을 빼주고 어깨를 밑으로 보낸다는 느낌으로 쭉 보내주시는 거세요. 자, 일단은 이 아이키도에 대한 이 매력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빙산의 일각 조금만 보여줬잖아요. 네. 이제 뭔가 이런 고착기, 관절기 던지는 기술들은 사실 옛부터 다 그대로 내려온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의 아이키도의 특징은 이제 상대방과의 조화, 뭔가 부러뜨릴 수 있어도 부러뜨리지 않는 거. 현대 뭐 유술들, 주짓수라든가 유도 같은 경우는 이제 검리가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아이키도의 가장 큰 특징은 그 검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자, 지금까지 사당동 이수역에 위치한 대한합기도의 중앙도장에서 아이키도를 배워봤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로바.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은 되게 잘했다, 잘 그렸다. 표현이 잘했다. 네, 잘 그렸다라고 생각합니다.